when the right man rings them. Fair the fall songs when the singers. 안녕하세요, 노을님 지니입니다. 우리 노을님들 밤에 수면은 잘 취하십니까? 잠이 보약이다라는 속설을 실감할 정도로 잠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요, 자기 전에 약간의 당도를 지닌 과일이나 따뜻한 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대문학 소설 한 편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김유성의 만무방인데요. 이미 다른 유사 채널에서 들어 소개한 소설입니다만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유성은 1908년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일찍 여인 탓에 고독과 빈곤으로 우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거기다 1930년부터 앓기 시작한 늑막염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으로 시달리다 결국은 쾌차하지 못하고 1937년에 요절하였습니다. 29의 짧은 생애였지만 그는 약 30여 편의 단편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 봄봄 동백꽃, 금따는 콩밭 등이 있습니다. 그는 1930년대 농촌 현실을 해학적이면서도 진정성 있게 그렸는데요. 무지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그들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과 어우러져 슬픔이 절로 배어나옵니다. 만무방 역시 가난한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소작농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처자식과 헤어져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는 건달 형과 머슴살이 사경을 얻은 아내가 병에 걸려 결혼 2년 만에 사경을 헤매고 있어 자기논의 별을 훔쳐야만 하는 얄궂은 운명의 아우. 그러나 아우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형과 형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아우, 두 형제의 우애로 보아 그들의 미래를 그리 어둡게만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무방. 산골에 가을은 물어녹았다. 아름드린 노송은 빽빽이 늘어박혔다. 무거운 송낙을 머리에 쓰고 근들근들 세세히 끼인 도토리, 벗, 돌배, 갈잎들은 울긋불긋 잔디를 적시며 맑은 샘이 쫄쫄거린다. 산토끼 두 놈은 한가로이 마주앉아 그 물을 활짝 끓이고 이따금 정신이 나는 듯 가랑잎은 부스스하고 떨린다. 산산한 산들바람, 귀여운 들국하는 그 품에 새뜻새뜻 넘논다. 흙내와 함께 향긋한 땅김이 코를 찌른다. 요놈은 쌀이 벗었, 요놈은 입석은 내, 또 요놈은 송이. 아니, 가시는 굴 속에 숨은 박하풀 냄새로군. 응치리는 뒷짐을 딱 지고 어정어정 논인다. 유유히 다리를 옮겨놓으며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홀라들인다. 코는 공중에서 벌렸다 오므렸다. 연신 이러며 훅훅 구부단 한 손목 밑에 이르자 그는 발을 멈춘다. 이번에는 지면에 코를 얕게 갖다 대고 한 바퀴 삥 나물 끼고 돌았다. 아하, 요놈이로군. 썩은 솔잎에 덮여 흙이 봉긋이 돋아올랐다. 그는 손가락을 꾸짖으며 정성스레 살살 헤쳐본다. 과연 귀여운 송이,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나오지. 그것을 뚝 따들곤 뒷짐을 지고 다시 어슬렁어슬렁. 가끔 서나품은 터진다. 그럴 적마다 두 팔은 떡 벌리곤 먼 하늘을 바라보고 늘어지게도 기지개를 늘린다.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파성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하면은 먹을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 있기는커녕 부쳐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 없고 방은 이때야 나무 곁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별을 들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것을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 보다는 송이가 더 좋았다. 왜냐하면 이 땅 삼천리 강산에 늘어놓인 곡식이 말짱 누끄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야.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일이 다 무슨 난상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국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매밥으로 사관을 텄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목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올라갈수록 덤불은 우거졌다. 머루며 달에 직 게다가 이름 모를 잡초. 이것들이 위아래로 이리저리 소리어 좀째 길을 내지 않는다. 그는 잔디길로만 돌았다. 넓적다리가 뻘쭉이는 찢어진 고이자락을 아끼며 조심조심 사려 딛는다. 손에는 칠그러였거든 일곱 개 송이 늙은 소나무마다 가손 두리번거린다. 사냥개 모양으로 코로 쿵쿵 내를 한다. 이것도 송이 같고 저것도 송이. 어떤 게 알짜 송인지 분간을 모른다. 토끼똥이 소부룩한데 갈잎이 한 잎 똑 떨어졌다. 그 잎을 살며시 들어보니 송이 대구리가 불쑥 올라왔다. 매우 큰 송인 듯 그는 반색하여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손을 내들며 열 손가락을 다 펴들었다. 가만가만히 살살 흙을 헤쳐본다. 주먹만한 송이가 나타난다. 이야, 이놈 크구나. 손바닥 위에 따 올려놓고는 한참 들여다보며 싱글벙글한다. 우중충한 구석으로 바위는 벽같이 깎아질렀다. 그 중턱을 얽어나간 칡잎에서는 물이 쪼룩쪼룩 흘러내린다. 인삼이 썩어 내리는 약수라 한다. 그는 돌 위에 걸터앉으며 또 한 번 하품을 하였다. 간밤에 쓸데없는 노름의 밤을 팬 것이 몹시 날아나였다. 따사로운 햇발이 숲을 세어든다. 다람쥐가 솔방울을 떨어치며 어여쁜 할미새는 앞에서 알싱거리고 동리에서는 타작을 하느라고 와글거린다. 흥겨워 외치는 목성. 그걸 억누르고 공중에 웅웅 진동하는 벼터는 기계 소리. 맞은쪽 산속에서 어린 목동들의 노래는 처량히 울려온다. 산속에 묻힌 마을의 전경을 멀리 바라보다가 그는 눈을 찌긋하며 다시 한번 하품을 뽑는다. 이 웬 놈의 하품일까?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부터 여태껏 창자가 골림든 것이다. 불현듯 송이 구름에서 그중 크고 먹음직한 놈을 하나 뽑아들었다. 응치리는 그 송이를 물에 썩썩 비벼쓰는 떡 벌어진 대구리부터 걸상스레 덥석 물어떼었다. 그리고 넓죽한 입이 움질움질 씹는다. 혀가 녹을 듯이 만질만질하고 향기로운 그 맛. 이렇게 훌륭한 놈을 입맛만 다시고 못 먹더니 문득 옛 추억이 혀끝에 뱅뱅 돈다. 이놈을 맛보는 것도 참 근사의 일이다. 간불생심이지 어디 냄새나 똑똑히 맡아보리. 산속으로 쏘다니다 백판 못 따기도 하려니와 도로 딴다는 놈은 행여 상할까 봐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에 내려다 모고모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이 한 구름이 차면 금시로 장에 가져다 판다.
이틀 사흘씩 공들인 그로 돼 잘하면 40전, 못 받으면 25전, 저녁거리를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하며 좁쌀 서너 대를 손에 사들고 어두운 고개를 터덜터덜 올라오는 건 좋으나 이 신세를 무엇에 쓰나 하고 보면 을푼양 굽기가 짝이 없겠고 이까지 거 못 먹어 그래 홧김에 또 한 놈을 뽑아들고 이번엔 물에 흙도 씻을 새 없이 그대로 텁석거린다. 그러나 다른 놈들도 별 수 없으렸다. 이 산골이 송이의 봉고양이로 돼 아마 1년에 한 개조차 먹는 놈이 드물 것이다. 흠, 썩어진 두상들. 그는 폭넓은 얼굴을 일그리며 남이나 들으란 듯이 이렇게 비웃는다. 썩었다 함은 대생겼다 모멸하는 그의 언투이었다. 먹다 나머지 송이 꽁댕이를 바로 자랑스러이 입에다 치뜨리곤 트림을 섞어가며 우물거린다. 송이가 두 개가 들어가니 이제는 더 먹을 재미가 없다. 뭔가 좀 든든한 것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떡, 국수, 말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냐. 아따, 궁한판이니 아무거나 있으면 속중으로 여러 가지를 먹으며 실험없이 앉았다. 그는 눈꼬리 슬그머니 돌아간다. 웬놈의 닭인지 암탉 한 마리가 저 아래 무덤 앞에서 뺑뺑 맨다. 골골거리며 감도는 것을 보매 아마 알자리를 보는 것 같다. 그는 돌에서 궁둥이를 들었다. 낮은 하늘로 외면하여 못 본 척하고 달걀 향하여 저편으로 늘지기 돌아내린다. 그러나 무덤까지 왔을 때 몸을 돌리며 후, 후후, 이 자식이 어딜 가, 후. 두 팔을 벌리고 쫓아간다. 산꼭대기로 치모니 달근 하동지동 갈 길을 모른다. 요리매 끈 조리매 끈 꼬꼬댓거리며 속만 태울 뿐. 그러나 바위 틈에 끼어 왁살스러운 그 주먹에 모가지가 둘러나기에는 불과 몇 분 못 걸렸다. 그는 으쓱한 숲속으로 찾아들었다. 달그의 껍질을 홀랑 까고서 두 다리를 들고 찢으니 배창이 옆구리로 꿰진다. 그놈을 긁어 뽑아서 껍질과 한데 뭉치어 흙에 묻어버린다. 고기가 생기고 보니 이어서 나느니 막걸리 생각. 이것을 부글부글 끓여놓고 한 사발 떡 켰으면 떡 좋으련만 제기. 응치리의 고기는 어디 떨어졌는지 술집까지 못 가는 고기였다. 아무려나 고기 먹고 술 먹고 거꾸로는 못 먹느냐. 그는 닭의 가슴 패기를 입에 들이대고 쭉쭉 찢어가며 먹기 시작한다. 쫄깃쫄깃한 놈이 제법 맛이 들었다. 가슴을 먹고 넓적다리 볼기짝을 먹고 거반 반쪽을 다 해내고 나니 어쩐지 맛이 좀 적었다. 결국 음식이란 양념을 해야 하는군. 숲을 속으로 그냥 내던지고 그는 설렁설렁 내려온다. 솔숲을 빠져 화성께로 내리려 할지 벼랑간 등 뒤에서 여보게, 거 응치리 아닌가? 고개를 돌려보니 대상가나는 성파리가 짝달만한 채수에 덥적거리며 고개를 넘어온다. 그런데 무슨 기난 일이나 있는지 불이 나게 달려들더니 자네 응곡의 논의 벼 없어진 거 아나? 엉치리는 고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바쁜 때 농군의 몸으로 응곡에까지 애써 갈럼도 없으려니와 또한 하필 저를 보고 벼의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 여간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잡담제하고 응치리는 자넨 어째서 응곡에까지 갔던가? 하고 대담스레도 그 눈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성파리는 조금도 겁먹은 기색 없이 아 어쩌다 지났지 뭘 그래? 하며 도리어 얼레발을 치고 덤비는 수작이다. 고얀 놈. 응치리는 여태까지 다녀도
동물을 팔아 배를 채우는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았다. 낯을 붉히자 눈에 불을 보이며 어쩌다 지났다. 응칠이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이제는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고자 하는 생각은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거리는 중이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러 해변으로 발불이 놓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저물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흙간이고 혹은 강가 시세장, 물론 수가 좋으면 꿰뜨기 위해서 밤을 편히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 어수룩한 산골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 간 데 별로 없이 유람 겸 편답하였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으면 가슴이 답답할 만치 되우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본시의 역마직성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도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디를 하루라도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같은 궁리를 되하고 되하였다. 그렇지만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것은 겨우 나무 빚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가서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라 하였다. 그리고 저는 별 위에 목을 갈아 붓에 찍어 들었다. 벽을 바르는 신문지는 누렇게 걸었다. 그 위에다 아내가 불려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리 적었다. 독이 세 개, 호미가 둘,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지피 석단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빚을 얻어온 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놓고 그 옆으로는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54원을 갚을 길이 없음에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겠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하지 않도록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 닫고 울타리 밑구멍으로 세 식구가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 밤 아내의 얼굴이 썩 슬픈 빛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낸다. 다 쓰러져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섬을 두르고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유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니까 그 말이 이러다간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째는 언니를 잡겠수. 그러니 서로 갈립시다 하는 것이다.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 데짜 별 수는 없다. 그보다는 서로 갈리어 제 맘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같든 하리라. 그는 선뜻 응낙하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가서 젖먹이나 잘 키우고 몸성이 있으면 혹 염분이 다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떨고 나서 날이 훤해지자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섰다. 매 팔자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개털임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논밀 걱정도 호포 바칠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을 걱정도 회동그라니 털고 났으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도야지고 달기고 개고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 돈도. 그러나 수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 하면 오라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이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하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그 다음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에 멀리 아울을 방문한 것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로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고는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응호는 응곡의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호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던지 그 형 엉치리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엉치리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원은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서른 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별을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걷어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차관이든 번질나게 찾아와 별을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내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변은 다 뭐지요?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호의 아내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름에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작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털지 않았던가?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호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별을 걷어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 새벽부터 애댓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사를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니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응원은 눈에 눈물이 흘렸던 것이다. 가득한데 엎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새바람과 비에 변은 깨깨 뱉을렸다. 이놈을 가을 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요. 빚도 다 가리지 못할 모양이네. 에라 빌어먹을까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별을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우 몰려들 거니깐. 응치료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구구루 가만만 있었으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치료였다. 처음에야 그럴 작성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곤 물을 마시니 만지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1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질러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변은 넉넉히 걷어들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한번 버릇을 잘못해놓으면 연어 사귄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끝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지 벼점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엉치리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돌아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 노름 같은 병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쟁이는 제쳐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말썽한 이상만 따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 되어도 한 대말 가량은 될는지. 응치리가 아침 일찍이 그 농개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구를 성가시게 하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허나 동네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놈으로 보든 혐의를 받아 폐는 소위 입어야 될 것이다. 응치리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국리에 바빴다. 속중으로 지목할 만한 놈을 여러 들어보았으나 이렇다 짚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둘 중의 짓일 것이다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한 것도 응치리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응치리는 저의 짐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에 일을 낼 듯이 성파리의 눈을 들이노렸다. 성파리는 신이 나서 떠들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질려 고만 벙벙하였다. 그리고 얼굴이 해쓱하여 마주대고 쳐다보더니 그래, 자네 왜 그렇게 노하나? 지나다 보니까 그렇길래 이를테면 자네 보고 얘기하는 중인데 하고 뒷갈망을 못하여 우물쭈물한다. 노하긴 누가 노해? 응치리는 버팅겼던 몸에 좀 더 힘을 올리며 응고개를 어찌 갔더냐 말이지. 놀러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보게 되었네. 놀러갔다? 거기가 노는 덴가?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뭔가. 나는 응고개가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파리는 속이 타는지 코로 흥 하고 날숨을 길게 뽑는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성파리란 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요 구장내 소친과 뭔가 떼다 먹고 한번 다녀온 놈이었다.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동리 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 한다. 이번엔 응치리 저 역시 그 섭수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고개라고 못 갈 리 없을 테 하고 한번 엄먹다. 그러나 자네도 아다시피 거 어디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네라면 혹 모른다 하지만 성한 사람이야 응고개일 뭘 먹으러 가나? 그렇지 자네가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꽉 눌러 등을 떠본다. 여기에는 대답이 없고 성파리는 덤덤히 쳐다만 본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한참 있더니 호주머니에서 단풍갑을 꺼낸다. 우선은 제가 한 개를 물고 또 하나를 뽑아내대며 권연 하나 피게 매우 듬직한 낯을 해 보인다. 이놈이 이의 밝기가 몹시 밝은 성파리다. 턱없이 권연 하나라도 선심을 쏠 골자가 아니리라 생각은 하였으나 그렇다고 얘까지 불어대는 것은 도리어 저의 처지가 불리하다. 그것은 짜증 그 손에 넘는 짓이니 야 웬 권연은 이래 하고 슬쩍 눙치며 성냥 있겠나 일부러 불까지 거대게 하였다. 응치리에게 액을 떠넘기어 이용하려는 고야심을 생각하면 곧 달겨들어 다리를 꺾어놔야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마당에 떠들어대고 보면 저는 드러누워 침뱉기 결국 도적은 뒤로 잡지 앞에서 얼려는 법이 아니다. 동리에 소문이 퍼질 것만 두려워하며 여보게 자네가 했건 내가 했건 간에 하고 과연 성다히 그 등을 툭 치고 나서 우리 둘만 알고 동리에는 말은 내지 말게
하다가 성팔이가 이 말에 되어 놀라며 눈을 말똥말똥 뜨니 그까지 비어쯤 먹으면 어떤가 하고 껄껄 웃어버린다. 성팔이는 한 굽 접혀 말문이 메었는지 얼뚤하여 입맛만 다신다. 아예 말은 내지 말게. 응? 알지? 하고 다시 다실 때야 겨우 조져조져 입을 열어 내야 무슨 말을 그건 염려 말게 하더니 비실비실 몸을 돌려 저갈 길을 내걷는다. 그러나 저 앞고개까지 가는 동안에 두 번이나 돌아다 보며 이쪽을 살피고 살피고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응칠이는 그 꼴을 이윽히 바라보고는 입안으로 죽일놈 하였다. 아무리 도적이라도 같은 동료에게 제 죄를 넘겨씌우려 함은 도저히 어리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응호가 더 딱하지 않은가. 기껏 힘들여 지어놓았다. 남 좋은 일 한 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겠다. 이래서야 어디 이웃을 믿어보겠는가? 확적히 증거만 있어 이놈을 잡으면 대번에 요절을 내리라 결심하고 응칠이는 침을 탁 뱉어 던지고 산을 내려온다. 그런데 그놈의 행동으로 가늠해 보면 응칠이 저만치는 때가 못 벗은 도적이다. 어느 미친놈이 논두렁에까지 가세를 들고 오는가. 격식도 모르는 푸뚱이가. 그러려면 바로 조낙갈이나 수수낙갈이 말이지. 그 속에 들어앉아 가세로 응당거려야 들킬 리도 없고 일도 편하고 두포되고 세포되고 마음껏 딸 수도 있다. 그러다 틈보고 집으로 나르면 그만이지만 누가 논의 벼를 다 그렇게도 벼에 걸신이 들었다면 바로 나머진 머슴으로 들어가 한 달포 동안 주인 앞에 얼렁거리는 것이어니와 신용을 얻어 놓았다가 주는 옷이나 얻어 입고 다들 잠자거든 벼섬이나 두둑이 길며매고 덜렁거리면 그뿐이다. 이건 맥도 모르는 게 남도 못 살게 굴려고 에이 망할 자식도. 그는 분노에 살이 다 부들부들 떨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런 좀도적이란 뽕이 나기 전에는 바짝 물고 덤비는 법이었다. 오늘 밤에는 요놈을 지켰다가 꼭 붙들어가지고 정갱이를 분질러 놓으리라. 밥을 먹고는 태연히 막걸리 한 사발을 껄떡껄떡 들이켜자 커 가을이 되니까 맛이 행결났군. 그는 주먹으로 입가를 쓱쓱 훔친 다음 송이 구름에서 세 개를 뽑는다. 그리고 그것을 갈퀴같이 마른 주막 할머니 손에 내어주며 에수 송이나 잡수게요 하고 술값을 치렀으나 아유, 송이도 그놈 참. 간사를 피우는 것이 겉으로는 반기는 척 하면서도 좀 싶은 모양이다. 제따는 한 개에 3전씩 치더라도 9전밖에 안 되니. 응칠이는 슬며시 화가 나서 그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움푹 들어간 볼때기에 저건 또 왜 저리 멋없이 붉어졌는지 통 나온 광대뼈하고 치마 아래로 남실거리는 발가락은 자칫 잘못 보면 황새 발목이니 이건 언제 잡아가려고 남겨두는 거야. 보면 볼수록 하나도 이쁜 데가 없다. 한두 번 먹은 것도 아니요. 언젠가는 울타리께 풀을 베어주고 술사발이나 얻어먹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얌열치게 따질 건 무언가. 그는 눈살을 흘낏 맞추고는 하나를 더 꺼내어 에스 또 하나 잡수게요. 내던져 죽은 대또리의 가래침을 탁 뱉었다. 그제야 식성이 좀 풀리는지 그 가축으로 웃으며 아이고 이거 자꾸 주면 어떡해? 어떡하긴 자꾸 살찌게요. 하고 한마디 툭 쏘고 일어서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시 퇴마루에 쏟아앉는다. 그런데 참 요즘 성팔이 보셨수? 아니 당최 볼 수가 없더구먼. 술도 안 먹으러 와요? 안 와.
하고는 입속으로 뭐라고 종잘거리며 어안 낯을 들더니 왜 또 뭐 일이 있단가? 아니요, 본지가 하도 오래니깐. 응칠이는 말끝을 얼버무리고 고개를 돌려 한대를 바라본다. 벌써 점심때가 되었는지 닭들이 요란히 우러댄다. 논둑의 미루나무는 부하고 또 부하고 잎이 날리며 팔랑팔랑 하늘로 올라간다. 성파리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살았지요? 글쎄, 재작년 가을이지 아마. 하고 장죽을 빡빡 빨더니 근데 또 떠난대던걸 홍천인가 어디 저 성님한테로 간대. 하고 그게 옳지 여기서 뭘 하느냐. 대장간이라고 일이나 많으면 모르거니와 밤낮 파리만 날리는 걸 그보다는 저 형이 크게 농사를 짓는다니 그 뒤나 차들어주고 국으로 얻어먹는 게 신상에 편하겠지. 그래 불일간 처자식을 데리고 아마 떠나리라고 하고 농부는 커서 농사를 지어야 돼. 내일 술 먹으러 또 오지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응칠이는 다시 일어났다. 주막을 났으니 옷깃을 스치는 개운한 바람이다. 밭돈덕의 대추는 척척 늘어진다. 멀지 않아 겨울은 또 오렸다. 그는 응호의 집을 바라보며 그간 죽었는지 궁금하였다. 응호는 봉당에 걸터앉았다. 그 앞 화로에는 약이 바글바글 끓는다. 그는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앉았다. 우중충한 방에서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린다. 쌕쌕하다가 아이고 하고는 까무러치게 콜록거린다. 가래가 치밀어 몹시 괴로운 모양. 뽑아줄 사이가 없이 풀들은 뜰에 엉겼다. 흙이 드러난 지붕에서 망초가 휘어청휘어청. 바람은 가끔 찾아와 쌀이문을 흔든다. 그럴 적마다 문은 을신연스럽게 삐걱삐걱. 이웃의 발발이는 밥그릇을 한창 바쁘게 달그락거린다마는 아침에 아내에게 먹이고 남은 조죽밖에야. 아니 그것도 참 남편마저 긁었으니 사발에 붙은 찌꺼기 뿐일 것이다. 거 다 졸았나 보다. 엉칠이는 약이란 너무 졸이면 못 쓰니 고만 싸 먹이라 하였다. 약이라야 어제 저녁 울 뒤에서 올가들인 구렁이지만 그러나 응호는 듣고도 흘렸는지 혹은 못 들었는지 잠자코 고개도 안 든다. 옛다 송이 맛이나 보아라 하고 형이 손을 내밀자야 겨우 시순을 들었으나 술이 거나한 그 얼굴을 거북살스레 훑어본다. 그리고 송이를 고맙지 않게 받아 방에 짓들이고는 이거나 먹어 하다가 뭐?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래도 잘 들리지 않으므로 뭐야 뭔지 좀 똑똑히 하라니깐 하고 골피를 찌푸린다. 그러나 아내는 손짓만으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음성으로 치는 이보다 종이 비비는 소리를 알지 그것을 듣기에는 지척도 멀었다. 가만히 보다 응치려는 제가 다 불안하여 뒤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 말이 있어야지. 남편은 이내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킨다. 병약한 아내의 음성이 날로 변하여 감을 시방 안 것도 아니련만. 그는 방바닥에 늘어져 꼬치꼬치 마른 반송장을 조심히 일으켜 등에 업었다. 울박 밤머리에 재까는 놓였다. 머리가 눌릴만치 납작한 갑갑한 굴속이다. 게다가 거미줄은 예제없이 엉키어 있었다. 부추돌 위에 내려놓으니 아내는 벽을 의지하여 웅크리고 앉는다. 그리고 남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지키고 섰는 것이다. 이 꼴들을 멀거니 바라보다 엉치리는 마뜩지 않게 코를 휑 풀며 입맛을 다시었다. 응호의 짓이 어리숙고 우라가 터져서이다. 요즘 응호가 형에게 잘 말도 하지 않고 왜 으뜩비뜩하는지
그 속은 응칠리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응호가 이 아내를 찾아올 때 꼭 3년간을 머슴을 살았다. 그처럼 먹고 싶던 술 한 잔 못 먹었고 그처럼 침을 삼키던 그 개고기 한 매 물론 못 샀다. 그리고 사경을 받는 대로 꼭꼭 장리를 놓았으니 후일 손채로 썼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근사를 모아 얻은 계집 1년만 단 두 해가 못 가서 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도시 모른다. 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변변히 배본 적이 없다. 혹 안다는 사람의 말인즉 뇌점이니 어렵다 하였다. 돈만 있다면야 뇌점이고 연병이고 알바가 못될 그러되 사나흘 전 거리로 쫓아나오며 성님 하고 팔을 챌 적에는 응어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 왜? 응칠이가 몸을 돌리니 허둥지둥 그 말이 이제는 별 도리가 없다. 있다면 꼭 한 가지가 남았으니 그것은 엊그저께 산신을 부리는 노인이 이 마을에 오지 않았는가. 그 도인이 응호를 특히 동정하여 15원만 들여 산치승을 올리면 씻은 듯이 낫게 해 주리라는데 성님은 언제나 돈만 들 수 있지요? 거 안 된다. 치성 들여 나을 병이 안 낫겠니? 하여 여선이 딱 잡아떼고 그러게 내 뭐래든 예전에 계집 다 내버리고 날 따라 났을랬지 하고는 그래 농군의 살림이란 게 제 목매는 거 아니냐. 그러나 아우가 아무 말 없이 몸을 휙 돌려 집으로 들어갈지 엉칠리는 속으로 또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였다. 응호는 도로 아내를 업어다가 방에 누였다. 약은 다 졸았다. 물이 식기 전에 짜야 할 것이다. 식기를 기다려 약사발을 입에 대어주니 아내는 군말 없이 그 구렁이 물을 껄떡껄떡 들이마신다. 엉칠리는 마당에 우두커니 앉았다. 사람의 목숨이란 과연 중하군 하였다. 그러나 계집이라는 저 물건이 그렇게 떼기 어렵도록 중할까 하니 암만 해도 알 수가 없고 너 참 요 건너 성팔이 알지? 아무 말이 없다. 너하고 친하냐? 성이 뭐랬는데 그 대답 좀 하렴 하고 소리를 빽 질러도 아우는 대답은 말고 고개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응칠이는 하늘을 쳐다보고 트림만 끄윽 하고 말았다. 술기가 코를 콱콱 찔러야 할 터인데도 이건 풋김치 냄새만 코밑에서 뱅뱅 돈다. 공짜김치만 퍼먹을 게 아니라 한 잔 더 했다면 좋았을 걸. 그는 일어서서 대를 허리에 꽂고 궁뎅이의 헐글 털었다. 벼 도성 맞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스라 가뜩이나 울상이 속이 쓰릴 것이다. 그보다는 이놈을 잡아놓고 나중에 희자를 뽑는 것이 점잖하겠지. 그는 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답답한 아우의 살림을 보니 오히려 답답하던 제 살림이 연상되고 가슴이 두목이나 답답하였다. 이런 때에는 무가 십상이다. 사실 하느님이 무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맹맹할 때 한 개를 씹고 보면 끌컥하고 쿡 치는 그 멋이 좋고 남의 무밭에 들어가 하나를 쑥 뽑으니 가랑무가 나왔다. 이키, 이거 오늘 운수 대통이로군. 내던지고 그 다음 놈을 뽑아들고 개울로 내려온다. 물에 쓱쓱 닦아쓰는 꽁지는 이로 베어 던지고 어썩 깨물어 붙인다. 개울 둔덕에 퍼풀려는 호젓하게도 매출이 컸다. 제갈돌은 그 밑에 옹기종기 모였다. 가생이로 잔디가 소보록하다. 엉치리는 나가 자빠서 마을을 건너다 보며 눈을 멀뚱멀뚱 굴리고 누웠다. 산이 뺑뺑 둘리어 숨이 콩 막힐 듯한 그 마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증기차는 가사고 웬 고동 트는데 정더님 품안고 낙누낙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내 모르는데 옥시기 강낭이는 심어 무아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그는 콧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다 갑작스레 강릉이 그리웠다. 펄펄 뛰는 생선이 좋고 아침 햇발이 비켜 힘차게 출렁거리는 그 물결이 좋고 이까지 둠구석에서 쪼들리는데 대단히 그래도 저희 딴은 뭐 농사 좀 지었답시고 악을 뽁뽁 쓰며 잘도 떠들어댄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어디엔가 형언치 못할 쓸쓸함이 떠돌지 않는 것도 아니다. 30년 전 술을 빚어놓고 쇠를 울리고 흥에 질려 어깨춤을 덩실거리고 이러던 가을과는 저 딴쪽이다. 가을이 오면 기쁨에 넘쳐야 될 시골이 점점 살기만 뛰어오면 웬일인고 이렇게 보면 재작년 가을 어느 밤 산중에서 낯으로 사람을 찍어 죽인 강도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다. 장을 보고 오는 농군을 농군이 죽였다. 그것도 만이나 되었으면 모를되 빼앗은 것이 한끗 동전 네잎에 수수 일곱되 게다가 흔적이 탄로날까 하여 낯으로 그 얼굴의 껍질을 벗기고 조깃대강이 이기듯 끔찍하게 남기고 조긴 망나니다. 흉악한 자식, 그 살량한 돈 사전에 나 같으면 가여워 덧돈을 주고라도 왔으리라. 이번 놈은 그따위 깍다귀나 아닐런지 할 때 창김과 어울려 치미는 소름에 머리끝이 다 쭈뼛하였다. 그간 아우의 농사를 대신 돌봐주기에 이럭저럭 날이 늦었다. 오늘 밤에는 이놈을 다리를 꺾어놓고 내일쯤은 보아 설렁설렁 뜨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 싶어 이 산을 넘을까 저 산을 넘을까 조져거리며 속으로 점을 치다가 슬그머니 코를 골아 울린다. 밤이 내리니 만물은 고요히 잠이 든다. 검푸른 하늘에 산봉우리는 울퉁불퉁 물결을 치고 흐릿한 눈으로 별은 떴다. 그러다 구름대가 몰려닥치면 깜깜한 절벽이 된다. 또한 마을 한복판에는 거친 바람이 오락가락 쓸쓸히 굥글고 이따금 코를 찌르면 후련한 산사내음새 북쪽 산민 미루나무에 쌓여 주막이 있는데 유달리 불이 반짝인다.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노래소리는 나직나직 한산이 흘러온다. 아마 별을 뒤심대고 외상일 것이다. 응출이는 잠자코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섰다. 그리고 다 나왔어야 그 집 친구에게 눈치를 채이지 않도록 내 잠깐 다녀옴세. 어딜 가는가? 친구는 웬 영문을 몰라 뻔히 쳐다보다. 밤이 이렇게 늦었으니 나갈 생각 말고 어여 이리 들어와 자라 하였다. 기껏 둘이 앉아서 개코 짓고 떠들다가 갑자기 일어서니까 꽤 이상한 모양이었다. 건너말 가서 담배 한 봉 사올라고. 담배 여기 있는데 또 사 뭐 하나?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굳이 희연 봉을 꺼내어 손에 들어 보이더니 일리 들어와 솜이나 좀 쳐주게. 아 참 깜빡한 게 있네. 하고 응칠이는 미안스러운 낯으로 뒤통수를 극적극적한다. 하기는 솜을 좀 쳐달라고 며칠째 당부하는 것을 노름에 몸이 팔려 그만 잊고 잊고 했던 것이다. 먹고 자고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이건 썩 안 됐다 생각은 했지만 내고 다녀올 걸 뭐 어정쩡하게 한마디 남기고는 그 집을 뒤에 남긴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럼 곧 다녀오게 하고 때를 제치는 법은 없었다. 언제나 여일같이 그럼 잘 다녀오게 이렇게 그 신상만 편하기를 비는 것이다. 엉치리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어떤 경의를 갖고 대하는 것을 가끔 느끼고 어깨가 으썩거린다. 백판 모르는 사람도 데리고 앉아서 몇 번 말만 좀 하면 대번 구부러진다. 그렇게 상한 것인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야 도적질이지만 들어가 욕보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당하셨수 하고 저기 놀라면서도 그래 그 돈은 어떻겠수 또 그럴 생각이 납디까유? 참말로 우리 같은 농군에 되면 호강살이요 호강살이 하고들 한편 썩 부러운 모양이었다. 저들도 그와 같이 진탕 먹고 살고는 싶으나 주변이 없어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이다. 엉칠리는 이걸 잘 알고 그 누구를 논에다 거꾸로 박아놓고 달아나다가 붙들려 경치던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여 자네들은 안성 멀었네 멀었어 하고 흰소리를 치면 그들은 옳다는 뜻이겠지 묵묵히 고개만 끄덕끄덕하며 소급시 술을 사주고 담배를 사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별을 훔쳐간 놈은 엉치리를 마구 넘보는 모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엉치리는 더욱 괘씸하였다. 그는 물풀의 몽둥이를 벗삼아 논두기를 질러 산으로 올라간다. 이슥한 금음은 치랴. 길은 어둡고 흐릿한 언저리만 눈앞에 아물거린다. 그놈까지 칠마장은 느긋할 것이다. 이 마을을 벗어나는 어귀에 고개 하나를 넘는다. 또 하나를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 고개와 고개 사이에 수목이 울창한 산중턱을 비교되고 몇마지겨의 논이 놓였다. 응어의 논은 그 중의 하나이었다. 길에서 썩 들어앉은 곳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다. 동네에 그런 소문이 안 났을 때에는 선행으로 본 놈이 없을 것이나 반드시 성파리의 성행임에는 응치리는 공동묘지의 첫 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다음 고개의 마루턱을 올라섰을 때 다리가 주춤하였다. 저 왼편 높은 산고랑에서 불이 반짝하다 꺼진다. 짐승불로는 너무 흐리고 아하 이놈들이 또 왔군. 그는 가던 길을 옆으로 세웠다. 더듬더듬 나뭇가지를 짚으며 큰 산으로 올라탄다. 바위는 미끌려 내리며 발등을 짓는다. 딸기가시에 종아리는 따갑고 엉금엉금 끼어서 바위를 끼고 감돈다. 산, 거반 꼭대기에 바위와 바위가 어깨를 겹고 움쑥 들어간 굴이 있다. 풀들은 뻗치어 굴문을 막는다. 그 속에 돌라앉아서 다섯 놈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린다. 불빛이 셀까 염려다. 난포불을 얕게 달아놓고 몸들을 바싹바싹 여미어 가린다. 어서 후딱후딱 쳐. 가깝에서 원. 이번엔 누가 빠지나? 아, 이 사람이지 뭘 그래? 다시 섞어. 어디서 이따위 수작이야? 하고 한 놈이 고를 내고 화투를 빼앗아 제 손으로 섞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버석 대드는 엉치리를 벙벙이 쳐다보며 얼뚤한다. 그들은 엉치리가 오는 것을 완고척기 싫어하는 눈치였다. 이런 애송이 노름판에 엉치리를 들였다가는 맥을 못 쓸 것이다. 속으로는 죄우 끌렸다마는 그렇다고 엉치리의 비위를 건드리면 더욱 좋지 못하므로 아, 엉치린가? 어서 들어오게. 하고 선웃음을 치는 놈에 난 올 듯해서 자넬 기다렸지? 하며 어수대는 놈. 하여튼 한캐 떠보세. 이놈들은 손을 잡아들이며 썩들 환영이었다. 엉치리는 그 속으로 들었으며 무서운 눈으로 좌중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런데 재성이도 그 틈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나흘 전만 해도 엉칠리더러 먹을 양식이 없으니 돈 좀 취하라던 놈이 의심이 부쩍 일었다.
도적이란 흔히 이런 노름판에서 씨가 퍼진다. 그 옆으로 기어도 앉았다. 이놈은 며칠 전 제 계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영동 가서 장사를 하겠다던 놈이 노름을 왔다. 재간 수재에 딸 듯 싶은가. 하나는 용구, 농사엔 힘만 쓰고 노름에 몸이 달았다. 시키는 부역도 안 나온다고 동네에서 손도를 맞은 놈이다. 그리고 나머지 무슨 녀석, 뽐을 내고 멋없이 점잔을 피우는 중늙은이 상투쟁이. 이 물건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보도 못하던 놈이다. 채, 이것들이 뭘 한다고? 응치리는 기어이 등을 쿡 찍어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외딴 곳으로 데리고 와서 자네 돈 좀 없겠나? 하고 돌아서다가 웬걸 돈이 어디? 눈치만 남고 얼음얼음하니 아내와 갈렸다지 그 돈 다 뭐 됐나? 아, 이 사람아 빚 갚았지. 기호는 눈을 내리깔며 매우 거북한 모양이다. 오른편 엄지로 한 코를 맞고 흥 하고 내풀더니 이번 빚에 졸려 죽을 뻔했네 하고 무지않은 발뺌까지 얹어 설대로 등어리를 극죽극죽한다. 그러나 응칠리는 속으로 이놈하였다. 응칠리는 실눈을 뜨고 기호를 유심히 쏘아주었더니 꼭 4원 남았네 하고 선뜻 알리고 빚 갚고 무엇하고 흐지부지 녹았어. 어색하기도 혼잣말로 우물쭈물 웃어버린다. 응칠리는 퉁명스레 나 2원만 취해주게 하고 손을 내대다 그래도 잘 듣지 않음에 따서 둘이 노는 거야. 누가 떼먹나? 하고 소리가 한번 빼가니 나올 수 없다. 이 말에야 기호도 비로소 안심한 듯 저고리 숲을 쳐들고 흠칫거리다 쭈뼛쭈뼛 꺼내놓는다. 따는 응칠리의 솜씨면 낙자는 없을 것이다. 서로 재간이 모자라 일년다면 우격이라도 도로 몰아갈 게니까. 나도 한캐 떠보세. 엉칠리는 우자세로 굴러 기어든다. 그 콧등에는 자신있는 그리고 흡족한 미소가 떠오른다. 사실이지 노름만지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건 다시 없었다. 슬프다가도 화투나 투전장을 손에 들면 공연술에 어깨가 으쓱거리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노름판은 옆에 못 두고 지난다. 그는 이놈 저놈의 눈치를 솔쩍 한번 훑고는 두 패로 나누지. 응칠리는 재승이와 영구를 데리고 한옆으로 빗기 앉았다. 그리고 신바람이 나서 화투를 섞다가 손을 딱 짚으며 취전이랬지? 이깐 화투는 하여튼 뭘 할 텐가? 녹백긴가 결텐가? 약단이나 그저 보지. 사방은 매섭게 조용하였다. 바위 위에서 훅 바람에 모래 구르는 소리뿐이다. 어쩌다가 에따 보아라 하고 화두작이 쩔꺽한다. 그리고는 다시 쥐죽은 듯 잠잠하다. 그들은 이욕의 몸이 달아 이야기고 뭐고 할 여지가 없다. 행여 속지나 않는가. 하얀 눈들이 빨개서 서로 독을 올린다. 어떤 놈이 뜯는 놈이고 어떤 놈이 뜯기는 놈인지 영문도 모른다. 엉칠리가 한 장을 내던지고 명월공산을 보기 좋게 떡 젖혀놓으니 이거 왜 숫자질이야? 영구는 고를 벌컥 내며 쳐다본다. 뭐가? 뭐라니? 아, 이 공산 자네 밑에서 빼내지 않았나? 보았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노할 건 또 뭔가? 엉칠리는 어설피 입맛을 쩍쩍 다시다. 그럼 이번엔 파토지? 하고 손의 화투를 땅에 내던지며 껄껄 웃어버린다. 이때 한옆에서 벼랑간 이 자식 죽인다. 악을 쓰는 것이니 모두들 놀라며 실손을 모은다. 머슴이 마주 앉은 상토의 뺨을 갈겼다. 말인즉 매소 다섯 것을 업어쳤다고. 허나 정말은 돈을 잃은 것이 분한 것이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일년품을 판 비무단 사경이다. 이런 돈을 송두리째 먹다니. 이 자식, 너는 야마시꾼이지. 내 돈 내놓아라. 멱살을 움켜잡고 다시 두 번을 때린다. 허허, 이놈이 왜 이래누? 어른을 몰라보고. 상투는 책상 다리를 잡숫고 허리를 쓱 펴더니 점잖게 호령한다. 자식벌 되는 놈에게 뺨을 맞은 건 말이 좀 덜 된다. 약이 올라서 곧 이를 칠 듯이 웅댕이를 번쩍 들었으나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악에 바짝 받친 놈을 건드렸다가는 결국 이쪽이 손해다. 더럽단 듯이 허허 웃고는 이렇게 버릇없는 놈 다 보았고 하고 꾸짖은 것은 잘 되었으나 기어이 어이쿠 하고 그 자리에 푹 엎어진다. 이마가 터져서 피는 흘렀다. 어느 틈엔가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의 가죽을 터친 것이다. 엉치리는 싱글거리며 굴을 나섰다. 공연술에 쑥스럽게 일이나 벌어지면 성가신 노릇이다. 그리고 돈백이나 될 줄 알았더니 다 해봐야 한 40원 될까 말까. 그걸 바라고 어느 놈이 앉았겠는가. 그가 딴 것은 봄밑을 제하고도 9원하고 80전이다. 기호에게 5원을 내주고 자 반이 넘네. 자네 계집 잃고 돈 잃고 호강이겠네. 농담으로 비웃어 던지고는 숲으로 설렁설렁 내려온다. 여보게, 자네에게 청이 있네. 재성이 목이 말라 바득바득 따라온다. 그 청이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에게 돈을 다 빼앗기곤 구문이겠지. 시치미를 딱 대고 나갈 길만 걷는다. 여보게, 응칠이, 아, 내 말 좀 들어. 그때는 팔을 잡아낚으며 살려달라 한다. 돈을 좀 늘릴까 하고 벼 열 마리를 팔아 해보았다더니 다 잃었다고.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이니 노름 미천이나 하게 몇 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벼를 털었으면 거저 먹을 게지 어줍상케 노름은. 그딴 걸 그럼 왜 너보고 누가 하랬어? 하고 돌아서며 소리를 빽 지르다가 가만히 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잠자코 돈 2원을 꺼내주었다. 엉치리는 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덜덜 떨고 있다. 사방은 삥 둘리어 나무에 둘러싸였다. 거무튀튀한 그 형상이 헐없이 무슨 도깨비 같다. 바람이 불 적마다 쏴하고 쏴하고 엄청맞게 건들거린다. 어느 때는 쨍쨍하고 목을 따는지 비명도 울린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별일은 없을 줄 아나 혹 뭐가 덤벼들지도 모른다. 선앙당은 바로 등 뒤에 있다. 족제비인지 뭔지 요동통에 돌이 무너지며 바시락바시락 한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등줄기를 쪼옥 긋는다. 어두운 꿈속이다. 하늘에서 이슬은 내리어 옷깃을 축인다. 공포도 공포련이와 냉기로 하여 좀체로 견딜 수가 없었다. 산골은 산신까지도 줄여쓰렸다. 아들 낳아달라고 떡 갖다 바칠 리 없을 테니까. 이놈의 영감님 홧김에 덥석 달려들면 앞뒤를 다시 한번 휘돌아본 다음 설대를 뽑는다. 그리고 오금팽이로 불을 가리고는 한 대 뻑뻑 피워 물었다. 너는 연암은 간 떨어져 고 아래 누웠다. 일심정기를 다하여 나무 틈으로 뚫어보고 앉았다. 그러나 땅에 대를 털려니까 불숲이 이상스레 흔들린다. 뱀, 뱀이 아닌가. 90월 뱀이라니 물리면 고만이다. 자리를 옮겨 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하품을 터친다. 아마 두어 시간은 더 넘었으리라. 이놈이 피련코 올 텐데 안 오니 이 또 무슨 조화일까. 이 짓이란 소문이 나기 전에 한 번 더 와보는 것이 원칙이다. 잠을 못 자서 눈이 뻑뻑한 것이 재물에 슬금슬금 감긴다. 이를 악물고 눈을 뒤집으면 이번에는 허리가 너글거린다.
속은 쓰리고 골치는 때리고 불꽃 같은 노기가 불끈 일어서 몸을 옥죄인다. 이놈의 다리를 못 꺾어놓아도 애비 없는 호래자식이겠다. 닭들이 새 회를 운다. 멀리 산을 넘어오는 그 음향이 퍽은 서글프다. 큰 비를 몰아드는지 검은 구름이 잔뜩 낀다. 하긴 지금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때 논둑에서 희끄무레한 헷가비 같은 것이 얼씬거린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영락없이 성팔이 죄송이 그들 중의 한 놈이었다. 이 고생을 시키는 그놈 이가 북북 갈리고 어깨가 다 씩씩거린다. 몽둥이를 잔뜩 우려쥐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무줄기를 끼고 조심조심 돌아내린다. 하나 도랑쯤 내려오다가 그는 멈실하여 몸을 뒤로 물렸다. 늑대 두 놈이 짝을 짓고 이편 산에서 저편 산으로 설렁설렁 건너가는 길이었다. 빌어먹을 늑대, 이것까지 말씀이람. 이마에 식은 땀을 씻으며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이번 이놈도 재작년 강도짝이나 안 될런지 급시로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탁 치고 지나간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한 대를 더 붙였다. 돌연히 풍세는 심하여진다. 산골짜기로 몰아드는 억센놈이 가끔 발광이다. 다시금 도르르 몸을 떨었다. 가을은 왜 이 지경인지 여기에서 밤새울 생각을 하니 기가 찼다. 얼마나 되었는지 몸을 좀 녹이고자 일어나 서성서성할 때이다. 논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고 보니 피로고 항고이고 다 딴소리다.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쌍심지를 올린다. 흰 그림자는 어느 틈엔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 소리만 웽웽 칠 뿐이다. 다시 암흑 속이 된다. 확실히 별을 훔치러 논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역갱이 같은 놈이 굳은 날새를 기회 삼아 마음껏 하겠지. 의리 없는 썩은 자식. 격상에서 같이 굽는 터에 오냐 대그리만 있어라. 이를 한번 부욱 갈아붙이고 차츰차츰 농계로 내려온다. 엉치리는 농계로 바득이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간 나서의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몸뚱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10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뚝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리었다. 보짐을 등에 짊어매고는 허리를 굽어시 뺑손을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색에 달겨들며 이 자식 나무별을 훔쳐가다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뚝으로 고대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진다. 얼결에 호대히 놀란 모양이었다. 엉치리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끼를 내려 쪼겼다. 어이쿠쿠 쿠구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두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뚝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석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휙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보침도 내버린 채 내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대퉁소로의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서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보침을 들여다본다. 가뿐하니 끼익 말가옷이나 될런지
이까지 걸 요렇게까지 해 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가 없다. 별을 논에다 도로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깨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럴 말인가. 허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렸다. 에이 고얀 놈. 할제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그는 주먹으로 눈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레두레한 항소의 눈깔, 시오리를 남쪽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들에 밤마다 늘 매여있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 따지든 70원은 갈 데 없으리라. 그는 불이 났기에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반 왔을 때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탁 치며, 예, 좋은 수가 있다. 내 원대로 돈을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 하지 않고 그대로 실죽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다는 듯 몸으로 틀어버린다. 그리고 삑 달아난다. 이걸 보니 하도 엄청이 나고 기가 콱 막히었다. 이놈아! 하고 악에 바치어 명색이 내가 성이라며 대뜸 몽둥이는 들어가 그 볼기짝을 후려 갈겼다. 아우는 모로 몸을 꺾더니 시나브로 찌그러진다. 대미처 앞 정강이를 때렸다. 등을 폈다. 일어나지 못할 만치 매를 때렸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는 내리쳤다. 홧김에 하긴 했어되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침을 퇴 뱉어 던지고는 팔자드신 놈이 거저 그럴지 별 수 있나. 쓰러진 아우를 일으켜 등에 업고 일어섰다. 언제나 철이 날는지 딱한 일이었다. 쏙 썩는 한숨을 후 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